아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인기 많은 이유 알겠어. 부자 부자이신 것 같아. 어, 차 위에서? 남자들이 좋아할 상이지 않아? 옆모습이 진짜 무슨 이렇게 해서 조각 그러니까. 같아. 정말 저 나라의 미인상인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인이 봐도 너무 예뻐,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인도네시아의 틱톡커인 후질리안인데 이분은 저번에 한번 봤던 분인데 지민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한 틱톡 영상 이런 걸로 하시는 분인데 2002년생이라고 합니다. 2002년? 우리보다 한 살 많으시네. 너 되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예다. 존예다. 먼저 내 스타일이다. 인기 많은 이유 알겠어. 이런 언니면 틱톡 볼만 난다. 그러니까. 턱선이 어떻게 저렇게 날카롭냐. 부럽다. 아, 귀여워. 아니, 예쁜데, 진짜로? 아니, 살짝 정색하면 뭔가 날카로워 보이는데 웃으면 되게 귀엽잖아. 맞아. 귀여우시잖아. 이분도 부자신가? 어, 부자인 것 같아. 부자이신 것 같아. 어, 차 위에서? 부자신가 봐. 아, 귀여워. 영앤리치의 삶을 살고 계시는구만. 귀여워. 근데 귀여운 완전... 이미지네. 그러니까 끼가 이분도 끼가 많으시네. 춤도 추시나 봐. 오. 진짜 틱톡커 같다. 진짜로. 틱톡하니까 그쵸? 그 아무래도. 어이, 왼쪽 분 진짜 마르셨다. 그니까. 누구이실까? 언니? 친구? 언니는 언니신 것 같아. 너무 안 닮았어. 친구인가? 응, 친구인 듯. 아니, 재밌게 노시네, 집에서. 그니까. 우리 한번 해볼래? 우리도 한번 해볼래? 저런 거 해봐서 인스타 올리기 가능? 인스타까지? 응. 부계만 가능. 부계면. 부계만 가능. 아, 완전 요정이시네. 완전 해. 맞아, 이 챌린지 유행. 76이면, 와, 진짜 크시다. 한결이랑 똑같은데? 맞아. 와, 진짜 53cm면, 진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진짜 여기 있어. 53cm. 요정이셨구만. 얼굴도 요정 같은 거 있어. 얼굴 너무 이쁘셔. 그니까. 뭔가 남자들이 좋아할 상이지 않아? 아니, 옆모습이 진짜 무슨 이렇게 해서 조각 그러니까, 같아, 진짜. 이마가 예쁘고. 이마부터 코까지 떨어진 라인이 너무 뭔가 예쁘면서 귀여우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있어요. 어,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 저런 눈으로 이제 올려다 보면 바로 반하는 거지. 그니까. 나이에 비해서 진짜 어려 보이시네. 몇 살처럼 보여? 그냥 고등학생처럼 보이셨어. 어머. 역시 코믹 틱톡커. 이분은 누구시지? 오, 아, 친구분이신가 보다. 아, 나 분필? 나 이거 본 적 있음. 나 이런 챌린지 본 적 있음. 저거 가루는 뭘로 하는 거야? 저 가루 그냥 그러게? 분필 거는 거? 분필? 밀가루는 뭐? 아, 밀가루. 뒤에서 그냥 밀가루인 것 같다. 해주는 건가 봐. 아, 이 노래. 어, 이것은 유명한 노래. 약간 이분도 컨셉 포토 찍으시는 건가? 와. 와, 근데 진짜 개쩐다. 그니까. 아니, 약간, 진짜 약간 정말 저 나라의 미인상인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인이 봐도 너무 예뻐, 이 사람은. 아니, 이마가 너무 예뻐. 그니까. 약간 난 저분의 미간에 반했어. 미간? 너무 예뻐. 진짜. 동생인가? 사촌? 사촌 동생? 아, 동생인 것 같아. 동생? 너무 닮지 않았어? 저. 닮았어? 안 닮았는데? 근데 이거 엄청 닮았다 생각했는데. 어, 안 닮았는데, 별로? 이 애기는 누군가요? 이 뽀짝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친척 동생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 놀이방에서 만난 애일 수도 있어. 아,
같이 틱톡 찍을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바로 섭외. 여행 갔을 때 약간 여행 브이로그 느낌 쓴데? 어, 근데 너무 이쁘다. 잠깐만. 1박행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와? 그니까. 아, 이 언니 너무 이뻐. 아, 귀여워. 애기 뭐야? 어, 이 언니도 이쁘다. 나에게 언니를 보여달라. 너희 자식. 너희 자식. 너희 자식.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즐거운 여행이었다. 와. 인형인데? 진짜 인형이야. 아니, 풀뱅이 잘 어울리신다, 그지? 풀뱅이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2002년생 맞아? 그니까. 완전 핫 언니잖아. 그러다, 저렇게 예쁘면 살만 나겠지? 바퀴벌레? 이건 번호. 아, 이거 놀리려고 그런 거야? 안 속는데? 그냥 친구들이 익숙한가 봐, 이런 게. 이런 거는 어린애들한테 돌려야 돼. 아, 깜짝 놀라, 지금. 아니, 엄마한테 해야 돼, 엄마한테. 아, 엄마한테. 엄마 바로 얼굴 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뭐야?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한테. 어, 이게 뭐시오? 그러면서. 네, 그럴 거라고. 친구들이 이제 안 속는다, 이 말이야. 아, 친구들은 저런 걸, 저런 필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익숙하다고. 릴리 안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완전 코믹하시고 완전 키도 작으신데도 불구하고 알다. 일단 너무 비율도 좋으시고 얼굴도 얼굴이 너무 작고 내 취향이야. 풀뱅 너무 잘 어울리세요. 나 미간, 너무... 미간에 반했어요. 미간에. 그녀의 미간에, 미간에 반했어. 너무 예뻐요 진짜. 근데 이마가 너무 예쁘죠. 이마가 이렇게 약간 이게 딱 라인이 미쳤다니까요. 코까지 떨어지는 라인이. 그리고 남자분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귀여워가지고. 혹시 남자친구 있을지도. 그럴 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